실제 많은 배우들이 좋아하는 배우라고 네. 해요. 굉장히 험난한 네. 배우 생활을 하게 되죠. 네. 아시죠? 압니다. 네. 그리고 마크 러팔로라는 배우는 되게 존경을 받기도 하고 사회운동도 하고 네. 네, 너무나 멋있는 배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마크 러팔로의 과거에는 안면 근육이 네. 네, 마비가 와서 뇌종양에 걸려서 네. 더 이상 배우로서는 표정 연기를 하기에 배우는 표정이 드러나고 눈빛이 드러나야 그렇죠. 되는데 그것을 하기에 정말 힘들어서 그러한 과정의 순간이 닥쳤을 때 포기하고 싶죠. 포기했을 얼마나... 것도 같은데 네. 그것이 어떻게 변화가 된다라는 어떤 특별한 가정도 없이 그 꿈을 놓지 않고 끝까지 했다라는 그 결과로 저는 정말 큰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뭐 800번이 오디션에 800번 떨어졌다고 하고요. 네네. 안면 마비로 인해서 1년 동안 재활 훈련을 해서 네네. 이제 표정 연기의 달인이 되기도 네네. 했고 또 그러는 와중에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동생이 네네. 총기 사고로 세상을 네네. 뜨기도 하고 네네. 굉장히 이제 험난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헐크 역할을 맡아서 굉장히 유명하기까지 네네. 마크 러팔로는 자기 연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 연극 무대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배역들을 맡았다고 해요. 네. 지금은 뭐 엄청 유명한 배우죠. 아, 너무 사랑합니다. 네, 특히 그쵸? 우리나라에서 너무 사랑받았던 영화 중에 비긴 어게인이라는 네. 영화가 있죠. 네. 그 영화에서 등장하는 이 사람의 캐릭터 마치 정말 이 사람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멋있는 캐릭터죠. 그리고 헐크로서 우리 애한테도 너무나 잘 네. 알려져 있는데 그 감정이 제어가 안 돼서 늘 고민에 휩싸여 있고 네. 또 그 이제 사실은 늘 화가 나 있는 상태고 네. 화가 안 날 때 변신을 한다라는 그런 표현 너무 네, 잘해요. 그런 표현이 네. 아,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이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헐리우드에는 러팔로화 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네, 들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굉장히 그 일이 그때는 힘든 일이었고 나한테 역경이었고 고난이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전환위복이 돼서 네. 나에게 좋은 일이 된다. 네. 그래서 어떤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네. 러팔로화 된다라는 러팔로화 말이 유행이 된다. 될 정도라는 네. 거죠. 네.